안녕하세요, 용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윌슨에서 새로 나온 시프트라는 라켓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는 버전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는 형태인데 이건 이번에 윌슨에서 완전히 새로 나온 라켓이에요. 요게 출시되기 전에 윌슨 랩스에서 시프트를 갓 출시를 했었는데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리뷰를 듣고 개선점을 좀 개선해서 이렇게 V1으로 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버전인데 요거는 무식 국방의 300g짜리 패턴이 특이하게 16x20으로 하이브리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99 프로 같은 경우는 315g의 99 빵, 빵은 똑같고요. 요거는 패턴이 18x20으로 댄스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스펙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알루파워 50x48로 스트링을 맸고요. 한번 쳐보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윌슨 99 300g짜리 시프트를 먼저 시타해 보겠습니다. 정타 맞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네요. 이게 300g인데 300g 치고는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헤드 그래비티 저번에 MP 리뷰했던 게 295g인데 그 정도의 무게로 느껴져요. 그래서 스윙할 때 되게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뒤에서 치니까 약간 탄도가 높게 느껴지는데 이게 아마 그리고 여기 디자인이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핑크빛이 살짝 파스텔로 도는 그런 화이트라서 실물을 보면 훨씬 이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엄청 편합니다. 느낌 상당히 좋은데 이거? 엄청 편해. 아, 방금 것도 약간 나가는 느낌인데 좀 떨어지는 것 같네. 들어왔죠? 그쵸? 아, 일단 진짜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해. 약간 윌슨 라켓들 중에서 제가 블레이드를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블레이드 같은 느낌이랑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약간 클래시의 느낌에 가깝달까? 근데 가장 유사한 게 약간 이존의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315g으로 시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했을 때 윌슨 제가 라켓들 다 리뷰해 봤잖아요. 근데 그 어떤 라켓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약간 좀 특이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저는 딱 지금 살짝 쳐봤는데 제가 원래 쓰던 라켓이 300g, 뭐 305g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저한테는 300이 조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쳐볼게요. 와! 아! 300g 시프트입니다. 와우! 어우야. 뭐지 이 느낌? 와, 이거 뭐야. 맘에 드는데, 근데. 빈 느낌인데, 좋은데? 손맛이 있는데? 으아. 살짝 비었는데도 임팩트 맞을 때 이렇게 빵 나가는 느낌이. 이건 하이브리드인데 오픈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 굉장히 부드러워. 확실히 울트라에 비해서 조금 더 짱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스위스팟도 꽤 넓은 것 같아서 이건 좀 팔릴 것 같다 이거. 그거 괜찮죠? 진짜 300은 품절됐더라고. 아우 느낌 좋아 이거 진짜. 와 이거 느낌 진짜 좋아. 300이랑 310이랑 완전 달라. 완전 다른 라켓이고 헤드가 굉장히 빨리 돌아. 맞아. 이거는 약간 초중급자한테 되게 좋은 라켓. 네. 300g은 근데 평소보다 스핀이 좀 더 많이 걸려가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아니고 네. 이건 많이 걸려. 많이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300은? 네. 310은 모르겠고? 310은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프트 라켓 새로 나온 V1 버전을 시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한 분이 평소에 이게 다 윌슨 라켓을 사용하는 유저들이세요. 울트라, 프로스테프, 블레이드. 저도 이제 블레이드를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시프트 라켓 어떠셨어요? 16, 20 하이브리드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오픈 쪽에 가깝다고 느껴졌고요. 댄스보다는 오픈? 댄스보다 오픈 쪽에 가깝다고 느껴졌고요. 가볍고 스위스팟이 넓어서 초보자분들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중급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15는 우선 헤드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300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300g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예, 제가 중급자를 못 벗어나가지고 프로스테프밖에 안 써봤거든요. 네. 315에 납을 붙여가지고 지금 한 340은 맞춰서 쓰는데 저는 시프트 써보고 사실 315는 제가 쓰던 무게여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댄스는 저한테 안 맞는 느낌? 팔힘으로 쳐야 되고 이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300g 이 16에 20 패턴?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고 하면은 이번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름지름. 가벼우면서 조작도 잘 되고 스핀성도 좀 많고 블레이드 오픈 유저인데요. 오픈을 써서 그런지 댄스 패턴의 315g은 공이 먹는 느낌도 좀 들어서 제 생각에는 상급자 위주의 조작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300g은 일단은 제 생각에 스위스팟이 넓은 느낌이고 볼이 네트 위에서 좀 블레이드보다는 더 많이 떠서 가는 느낌? 탄도가 높다. 네, 그래서 초중급자분들, 테리미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약간 흰색에서 회색, 라이트 그레이 라서 색깔도 예쁘고 해서 더 테니스를 즐겁게 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315는 사실 다른 분들 말했던 것처럼 먹먹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300g은 저는 이거 제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스위스팟도 굉장히 넓고 탄도도 좀 안정되게 가고 맞는 느낌도 약간 그 프로스테프의 쫀쫀함도 있고 시프트 V1 그리고 300g 라켓으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요 윌슨 시프트 V1 중에서 지금 99에 300g짜리로 게임을 해봤는데 확실히 요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쓰던 윌슨 블레이드나 다른 라켓들보다 확실히 편한 느낌이 있고 스위스팟이 훨씬 더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초급자분이나 중급자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라켓일 것 같고 요 315g은 아무래도 스윙 웨이트라든지 무게감이 저한테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고 앞에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요것보다는 요 300g짜리 시프트 V1 이 훨씬 더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발리나 서브 같은 경우 게임할 때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라운드형으로 잘 맞게 나온 라켓인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타해보고 구매도 한번 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